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작은 백스윙으로 멀리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위치보다 더 많이 넘어가는 걸 오버스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버스윙이 나왔을 때는 과연 공을 멀리 칠 수 있을까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얘긴데요. 한번 걸리면은 공은 당연히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갔기 때문에 스피드를 더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왼팔도 살짝 굽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지렛대가 더 생기면서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공을 멀리 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이 오버스윙을 하게 되면은 정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잘 나갈 때는 굉장히 멀리, 예를 들어서 7번으로 한 180m를 친다고 칠게요. 180m 나갔다가 잘 안 맞으면 한 150m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갭 차이가 한 30m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미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160m, 150m를 따박따박 제대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백스윙 크게 하면은 기복이 있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 스윙을 작게 정타를 높여주면은 훨씬 더 일관성 있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버스윙이 나오면은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위치보다 더 많이 가고요. 한 방 걸리면 멀리 치는데 이거는 제가 약간 미스샷을 쳤어요. 그래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지금 152m가 나왔고요. 제가 조금 스윙을 작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서 보시면은 자 이게 161m가 나왔어요. 오히려 더 컴팩트하게 스윙을 했는데도 멀리 칠 수 있는 이유는 정타를 맞추기가 훨씬 쉬워서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팔만 작게 들면은 이렇게 백스윙을 작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꼬임을 극대화시켜서 백스윙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거리가 잘 안 났던 골퍼라면 혹은 오버스윙이 잘 고쳐지지 않았던 골퍼라면 오늘 레슨을 집중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손을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손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은 보시면은 팔이 굽게 되죠. 그게 아니라 팔을 최대한 멀리 두고 스윙을 해야지 스윙 아크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데 이 손이 가까워지는 순간 팔을 접으면서 이렇게 팔로만 스윙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 게 좋냐면 자 왼손이랑 오른손을 위치를 바꾸면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왼손을 여기 잡고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우리가 스윙을 하잖아요. 이걸 반대로 왼손을 아래로 잡고 오른손을 뒤에 잡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왼팔을 쭉 펴보면 오른팔이 조금 와이드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두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거든요.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백스윙 자세를 다시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잡고 올려서 이 느낌 그대로 손 잡아주고 스윙 거꾸로 잡고 멀리 두고 다시 잡아서 스윙 이런 느낌을 갖고 일단 손이 최대한 멀리 있어야지 내 몸을 조금 더 활용하게 돼요. 왜냐면 손이 가까워지면 팔로 들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고도 충분히 클럽이 갈 만큼 가줘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을 내 몸 앞에 둬야 된다라는 건데 손을 내 몸 앞에 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손을 내 몸 옆에다 둔다라면 이런 식으로 팔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몸 앞에다가 이렇게 두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은 몸이 충분히 회전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보시면은 손을 최대한 멀리 두고 앞에 두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몸이 충분히 90도까지 회전을 했죠. 최대한 아크 키워주면 백스윙을 아무리 많이 넘어가고 싶어도 팔이 움직이지 않아서 크게 넘어갈 수가 없게 돼요. 일단 그 느낌을 갖고 한번 쳐볼게요. 자, 멀리 두는 느낌 가지고 내 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이 아이언으로 연습을 해주셔야지 드라이버 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글씨체를 예로 들게요. 글씨체가 안 좋은 사람한테 좋은 펜을 주면은 과연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잘 못 쓴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명필한테 좋지 않을 펜을 줬을 때 과연 글씨체가 이상하게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씨체를 쓰는 방법을 바꿔야지 자꾸 펜을 가지고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좀 긴 펜이에요. 긴 펜이라서 쓰기가 좀 더 어렵고요. 아이언은 그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펜이라서 짧은 걸로 연습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큰 걸 긴 걸로 해야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연습하지 마시고 이 연습을 하실 땐 꼭 아이언으로 하세요. 자, 세 번째로는 가장 핵심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던 연습이에요.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상체를 최대한 꼬아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동작을 하는 거는 다 꼬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몸이 꼬이는 느낌을 가지면 잘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 연습 방법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단 발을요, 넓게 서세요. 넓게 서고 오른발, 왼발, 뒤로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교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올바르게 정렬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무릎이 우측으로 돌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체중이 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 다리가 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몸을 회전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 지키고 그 자리 그대로 하체 잡고 회전 해보는 거죠. 이때 왼쪽 무릎이 너무 따라오면 안 돼요. 저도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이 지금 다 꼬이는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쭉, 이때 골반은 자연스럽게 회전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골반이 회전한다 그래서 다리가 펴지면 안 돼요. 잡아놓고 여기서 그대로 회전. 자, 지금 저도 발음이 잘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때 턱 밑으로 어깨를 집어넣는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따라와도 안 돼요. 무릎 잡아놓고 하체는 최대한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몸의 꼬임이 극대화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손은 내 몸 앞에 있고 최대한 멀리 둔다. 이 세 가지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하프스윙 이상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많이 넘어갔다 싶으면은 이 세 가지 동작 중 무언가 하나가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 연습을 하실 때 피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대로 피드포워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그 동작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동작이죠. 꼭 지키면서 항상 하기 전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만 계속 치지 마시고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면 공만 치지 않고 공을 하나 치고 뒤로 빠져서 그립 다시 잡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잖아요. 이거 할 때 아까 느낌 그대로 몸통의 그 느낌 그리고 손은 그 몸 앞에다 두고 최대한 멀리 두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봤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가 장난 아니거든요. 보세요. 162m죠. 다시 해볼게요. 인정사정 없이 한번 백스윙 꼬아서 쳐볼게요. 인정사정 없이 꼬아서 칩니다. 보세요. 지금 거리가 170 가까이 나가잖아요. 클럽 스피드가 86마일이고 이번엔 세 가지 다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작은 백스윙으로 멀리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첫날에는 하프스윙 이상 올리기 힘들 것이고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스윙이 커져서 3쿼터까지는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비거리가 나도 모르게 멀리 친 것 같지 않은데 멀리 쳐서 깜짝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도 눈에 띄게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지키면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골프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